자, 오프닝부터 딸게요. 먹방은 따로 컷 할 거야. 아, 이거 뭐 따로 나오는 건가요? 네. 아이쿠 제군들, 다시 할게요.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안녕, 맹튜브입니다. 네, JJ와 맹튜브의 핫빵! 핫빵! 네, 오늘은 먹방을 할 거예요. 어호? 뭘 먹을 거냐? 오! 피자를 먹는데, 그냥 네? 피자? 아니죠. 네, 요즘에 많이들 유행하는 거, 평점 1점짜리 음식 먹기. 아. 네, 제너님이 가장 먼저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평점 1점이 아니고 오늘의 먹방 평점 4.6점 피자 먹기. 아니 근데 저 올 때인데 형님. 어? 이형님 좀 맛있는 거 좀 사주시죠 형님. 4.6점 평점 4.6 좋은데 거야. 아 10점 만점 아니에요? 아니 5점. 아우 괜찮네. 아이 뭐 시스템도 몰라. 아 사실요 평점 4.6점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먹고 싶은데 그냥 그 집이 평점 4.6점이었어요. 아, 네. 굳이 지금 어그로 끌 거 없어가지고 좀 평점 4.6점 하면은 얜 뭔데 4.6점을 왜 먹는 거야 라고 해서 네, 그냥 피자 119 먹고 싶었어요. 아 피자 119입니다 여러분들. 네. 혹시라도 이거 피자 119 시키려고 119로 전화하시면 JJTV 구독 플리즈. 아무튼 그냥 피자 먹고 싶었는데 동네 피자 찾다가 요거 괜찮아 보여갖고 헐 세상에 드립 띠돌이 시청자 지금 시청자 늘어났네? 야 이 드립했더니 4명이 늘어났네. 자 오늘 피자는 팔짝 피자입니다. 아하 이딴 X 같은. 네 오늘 먹을 음식 피자 119에 체다 베이컨 피자입니다. 치즈 토핑 추가했어요. 3,000원이 플러스 됐고 치즈 크러스트 추가를 했어요. 3,000원이 또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18,000원에 6,000원을 더하면 24,000원입니다. 아 이게 뭐 추가가 많네요. 네 맛있게 먹으려고 추가를 해봤어요. 네. 자, 일단 비주얼은 뭐 피자 뭐 아유 엄청 맛있네. 베이컨 좋아하세요? 치킨을 좋아하세요? 나는 요즘에는 한 가지 고르기 힘드네. 아, 그 정도예요? 같이 먹는 게 가장 좋긴 해요. 난 둘다. 자, 그럼 피자 먹어볼까요? 체다 베이컨 피자 먹방 출발!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빠밤. 잘 먹겠습니다. 맹튜브 키 180입니다. 네, 얘 키 커요. 요즘에 또 살 빼가지고 내가 골격도 있고 아, 형님 내가 좋아요. 그리고 되게 이미지가 깔끔해졌어. 아, 깔끔해졌어. 이게 돈의 힘입니다, 형님. 돈 벌려고 열심히 살 뺐습니다. 자 먹어보도록 합시다. 아 뜨끈뜨끈해. 오 와. 여러분 치즈 요 늘어나는 거 오예 요러면 치즈 다 떨어지죠. 아 이게 잠깐만 치즈를 와. 저희가 추가를 해서 보세요. 비주얼 좋습니다. 네 보세요 요거 봐요 요거 와 요런 거 그냥 막 먹어줘야 되거든. 막 그냥 옛날 겨울에 약간 그 지붕 처갓집 지붕 밑에 이 고드름 열듯이 아 진짜 그래. 주름열 열렸네. 표현 잘하네 역시 MC야. 먹어봅시다. 자 짠 짠 잘 먹겠습니다. 치즈가 그냥 아 행복하다. 뽀드로해. 엄청 고소하지. 와 치즈가 엄청 많아요. 모짜렐라 치즈에다가 원래 체다 피자예요. 그래서 체다 치즈도 녹이고 거기에 치즈를 추가해서 모짜렐라에 또 모짜렐라가 올라가. 그러면은 요런 거 그냥 행복하게 와부하고 와. 아, 진짜 이거 119다. 119, 119 불러라. 와. 119로 전화하신 분들. 여기 119죠? 피자 하나만 더 추가해주세요. 맛있어요. 와, 맛있고, 원래 첫 입에는 느끼한 걸 그렇게 못 느껴요. 그냥 맛있다고만 느끼지. 그래서 피클은 두 조각째부터 딱 먹기 시작하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사실 이. 피자는 잘하냐 잘 못하냐의 차이가 이 꼬다리가 맛있냐 맛없냐 차이거든요. 아 근데 이건 안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고소해. 꼬다리 지금 먹었거든요. 엄청 고소해요. 치즈 이렇게 들어있고 이게 퍽퍽하지가 않아요. 그나마 뭔가 좀 쫄깃쫄깃한 느낌? 아 맹튜브님 누가 피자 접어서 먹으래요. 아 불편하게 보시는 분이 계셨네. 펴요 빨리. 누가 피자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불편하신 거예요. 아 피자니까 피자. 재미있는 말을 하라고. 아니 이렇게 다들 웃으시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야. 애했다 크크크 받아라 그러고 쳐주시는 거야 지금. 아. 저는 다음 조각 바로 싹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진짜 체다 치즈 노란 거 이렇게 싹 있고 모짜렐라 이렇게 딱 있고 베이컨에다가 이거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두 번째 조각에는 저는 핫소스를 싹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핫소스 피자에는 빠질 수 없는 핫소스. 근데 진짜 여러분들 피자가 엄청난 고칼로리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때려박았는데 맛없게 한 피자들은 진짜 혼나야 돼요. 혼나야 돼요. 끊어놔요. 자, 핫소스 이렇게 딱 가운데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예? 핫소스 딱 뿌려서 먹어야 됩니다. 와, 오늘은 캡사이신 안 뿌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 눈물이 너무 맵다. 캡사이신 뿌릴 줄 알았는데요? 많이 마세요 여러분들. 저 오늘 경주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좀 맛있는 네. 거 좀 먹게 해주세요. 멍기로 왔어요. 몇 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 왔는데 맛있는 거 먹일게요. 아 피자. 와 일단 자 이제 요때쯤 피크라나 느끼하니까 저 콜라 왜 안 먹냐고요? 얘는 살 빼고 있잖아. 네, 이거까지 먹으면 너무나도 큰 자괴감이 올 것 같은데. 네, 얘는 지금 살쪄서 식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콜라는 권하지 않겠습니다. 저 혼자 콜라 딱 먹겠습니다. 콜라 먹어야 돼? 콜라? 또 느끼할 때 피클 하나. 이게 제가 한다 그래서 와 저거 진짜 맛있겠다가 아니고 요거 그냥 여러분들 맨날 드시는 피클이에요. 그 여러분들 치킨 먹을 때 그렇게 한입 처음 물었을 때 이 소리가 나잖아. 좀 맛있어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원래 나는 소리예요. 나 도거 확실히 이거 찹쌀로 만든 것 같아. 와 우리 직장인 식구님께서 10만원을 해주시면서 봐봐 맹튜브 응원을 해주시네. 네, 맹튜브님 오늘 드립 정말 감동실합니다. 1등급으로 전하신 팔짝 피자입니다. 피자니까 피자. 맹튜브님 기죽이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자 저는 요번에 요거 스리라차 소스 사려고 갔는데 없어가지고 요거 대신 사왔어요. 쌀국수 칠리 소스 요거 뿌려서 먹을게요. 스리라차 맛있으니까 요것도 비슷하게 아마 나왔을 거거든요. 보니까 베트남 빨간 고추 들어가고 그리고 설탕 들어가고 마늘 들어가고 식초 들어가고 아 요거 맛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고무링 있잖아요. 고무링 이거 피자에 있는 고무링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꼭 빼먹지 말고 드세요. 블랙 올리브 고무링 나 먹다 보니까 먹다 보니까 다 들어가지. 괜찮지? 아 저는 솔직히 먹는 건 자신 있어요. 아 그래. 일단 근데 이게 맛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소스가 일단 시험적으로 조그만한 조각에다가 한번 딱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없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이 뿌리면 또 뭘 거 아니에요? 아니야. 좀 덜어내고 먹을게요. 어디에요? 네가 오른쪽 거 먹어. 내가 왼쪽 거 먹어. 예. 여기다 덜어내고 먹어. 이게 소스가 그러니까 스리라차의 느낌은 있어. 근데 완전 스리라차는 아니에요. 스리라차보다 약간 고추장에 가깝긴 해. 제가 소스 맛만 한번 볼까요? 예. 약간 고추장 느낌. 그치? 스리라차 느낌보다 고추장이 좀 가깝지. 약간 고추장인데 사이다 탄 고추장? 그 느낌인데요? 근데 맛있을 것 같아. 피자랑 어울릴 것 같아. 아, 너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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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역시 피자에는 이것저것 뿌려 먹어 맛있어. 왜 요즘 1일 일식 안 해줘요? 1일 일식 컨텐츠가 네.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 이게 맨날 똑같은 거 먹으니까. 하긴 할 건데 어떻게 텀을 만들지 생각 중이고요. 다음 1일 일식은 지금 기획 중인 게 미국 패스트푸드 1일 일식 지금 기획 중이에요. 아이스크림으로만 하면 안 돼요? 1일 일식은? 아, 네가 해라. 근데 위가 많이 줄으셨네 형님. 네? 좀 잘 배부르신 것 같은데 지금 표정이. 괜찮아요? 어. 와. 피자는 무조건 치즈 추가해야 될 것 같아. 형 모쏠이에요? 응? 여자친구 있어요? 아 있었어요. 있어요? 지금 잠시만. 없어. 지금 공개 방송 중에 지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애 안 한 지 얼마나 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군대 있을 때 여자친구 없었으니까 곧 대학이 몇 개월 전까지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군범이. 1호테크. 1호테크야. 1호테크 1월 군범. 아 1월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 2014년 여름 지나서부터 여자친구 없었어요. 그럼 몇 년이야? 4, 5, 6, 7. 네 아무튼 없었어요. 아니 왜 피자를 자꾸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원래 피자는? 먹방이다. 자 먹는 게 지금 각도부터 나랑 다르죠? 나는 세워서 먹잖아. 이게요? 이거를 왜 세워서 먹겠어? 여러분들 보시라고. 잘 보여요? 보이죠?
오빠 키 몇이에요?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 참고로 저 161이요 그 정도로 작진 않다 170은 넘습니다 자 문주혜님 5,000원 해주시면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러고 보니 JJ님 폰 불사조처럼 살아남았는지 장렬히 사나했는지 궁금하지만 영상 기다려주세요 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됐다 결과를 미리 얘기하지는 않고 자 핸드폰 네 말짱해요 이렇게 이렇게만 보여드리죠 이렇게만 자 초등딸님께서 만원 얻으시면서 월급날 후원 해버렸! 어떻게 월급날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받은 돈을 나눠주셨어요 행복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께 행복을 드리는 유튜버 되게 해서 일단 영상 열심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월급이 원래 들어오는 날 빠져나가죠 같이 네. 원래 네 저도 그래요 10일이 제일 싫어요 좋으면서도 싫은 날 10일날 공장을 거쳤다가 가는 거잖아요 약간. 진짜 바로 그냥 퍼가요 그래서 돌다리 그냥 집듯이 그냥 똥똥 하고 없어져 형 잘 먹었습니다 아유 별말씀입니다 잠깐만 자 오늘 이렇게 맨큐브랑 같이 피자 먹방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 여기까지 녹화 오케이